네, 안녕하세요. 범프레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저희 범프레트 카페에 올라온 질문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예, 질문은 어떤 거였냐면은, 바로 악성 코드는 어떻게 제작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었습니다. 이제 간단한 질문이었지만은, 요분이 이제 질문을 올리신 것 같이, 요거를 어떤 악의적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악성 코드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올리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악성 코드를 제작을 했다고 해가지고 모두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악성 코드를 가지고 이제 어떤 악의적인 행위를 했을 때또 임의로 배포를 했는데 이게 자기는 이제 교육으로 제작을 하고 난 뒤에 임의적으로 배포를 했는데 그 배포한 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그런 회사나 그런 분한테 이제 공개가 되거나 아니면 일반인한테 이렇게 공개가 됐을 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악성 코드를 제작하는 그런 교육들은 또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많지는 않고 거의 다 대부분 보면 악성 코드를 이제 분석하는 관점으로 이제 교육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한번 이것들을 한번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은 악성 코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 예, 그런 것들이 아니고, 먼저 프로그램을 어떤 것들을 선택하냐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죠. 자유지만은 우선은 프로그램들을 분석할 수 있는 수준들의 학습들이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많이 알고 있는 C하고 C++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해커가 많이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동영상을 이야기했듯이, C하고 C++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의 뭐 어머니, 이렇게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기본적인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C하고 C++ 모든 거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개발자가 되는 것은 사실 아니죠. 근데 이제 목표는 이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수준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악성 코드를 전문적으로 요것들을 제작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범죄자가 되라는 것은 아니고 예, 제작을 해가지고 뭔가 악성 코드의 특성이나 그런 것들을 좀더더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예, 프로그램들은 분석하는 수준이 아니고 개발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려야 합니다. 근데 우선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학습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왜 그러냐면은 프로그램, 이 악성 코드를 만드는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C하고 C++이라는 간단한 이제, 간단하게, 간단한 기능들만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악성 코드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악성 코드라는 것은 많은 사용자들한테 배포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윈도우 사용자들, 우리가 거의 다 대부분 보면 윈도우잖아요. 여러분들 그 메인 컴퓨터에다 리눅스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없죠? 네, 그래서 윈도우를 이제 메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악성 코드 입장에서도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 사용자들 대상으로 많은 악성 코드를 이제까지 뿌리고 또 대상을 이쪽으로 타겟으로 잡는 겁니다. 그만큼 윈도우즈에 관련된 악성 코드들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리눅스 관련된 것들은 이제 모바일과 그 다음에 이제 IoT 쪽으로 들어가면서 IoT하고 모바일 쪽으로 들어가면서 요 리눅스 악성 코드에 관한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더더 많이 발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뭐 드론이나 그런 것들도 다 요쪽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발전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나 이제 펄, 그다음에 뭐 파워쉘, 그다음 매크로 함수 같은 거 VBA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언어들을 섞어 가지고 예,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일 타겟은 분명히 윈도우즈 사용자다.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즈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 많이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할 때는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하냐라고 하는 것들은 답은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분석할 수 있는, 많이 잘 분석할 수 있으면은 그만큼 분석할 때 보인다. 더 많이 보인다. 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샘플도 많이 분석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점 익혀 가야 하는 겁니다. 저도 뭐 이거를 전문적으로 다 개발할 수는 없죠. 저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수준들. 아, 이 악성 코드는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나와 있는 거기에 글을 제작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떤 걸로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역공학을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에 따라 여러분들이 만약 리눅스에 관련된 것을 침해사고 분석을 하는데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즈처럼 그렇게 이제 뭐 기능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악성 코드 형태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 보면 이제 백도어 형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봇 형태의 악성 코드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 얘가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뭔가 동작을 하는 어떤 뭐 로고들을 남긴다거나 아니면은 컴퓨터의 다른 곳에다가 백도어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어떤 정보들을 계속 보내는 형태의 그런 반복적인 그런 형태의 악성 코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침해 사고 분석을 할 때는 윈도우보다는 또 리눅스를 좀 많이 이제 경험을 하게 돼요. 실무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런 바이너리 악성 코드들이 있으면은 또 얘네에 관련된 C나 C++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좀 익히시하는 것이고요. 익히시하는 것이고요. 윈도우 같은 거는 최근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파워쉘에 관련된 것들, 스크립트 형태나 매크로 형태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매크로나 파워쉘을 이용해서 EX 파일이 최종적으로는 거의 다 떨어지는 형태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 있는 어떤 다양한 그런 형태들도 같이 분석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석할 수 있는 학습 수준들이 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샘플이나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이제 구할 수 있냐? 바로 자동 분석 서비스 쪽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쪽 메레어 거기 쪽이나 아니면 메레어스 트래픽.com 쪽이나 그런 서비스 쪽에서 여러분들이 공개된 악성 코드 사례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악성 코드를 이제 우리가 기초 분석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동적 분석 기초적인 부분들 이게 매뉴얼 분석이 필요 없는 부분들까지 자동 분석 서비스가 굉장히 잘해요 이제는요. 사실 악성 코드 나중에 보면 이제 난독화 같은 경우나 이제 어려운 어떠한 코드 방식 이외에는 자동 분석 서비스가 거의 1차적으로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샘플까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많기 때문에 그런 악성 코드 분석 사례들을 많이 보면서 아 최근에는 어떤 악성 코드들 형태들이 배포가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샘플들 형태들 분석했던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제 악성 코드를 이제 한 번도 분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그 샘플을 받아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악성 코드가 분석된 그 결과 값들을 많이 한번 보시고 그 화면도 캡처가 보통 다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들이 나오고 있는가 이것들을 좀 가늠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악성 코드의 다양한 특성들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이 특성이라는 것은 악성 코드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거든요. 어떤 드로퍼 형식들도 있을 거고 다운로드 형식들도 있을 거고요. 드로퍼 같은 거나 아니면 다운로드 형식들이 있을 거고 그냥 단지 이제 웜 형태의 어떤 악성 코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웜 형태의 악성 코드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얘네들은 정말로 이제 얘는 이제 배포되는 형식일 것이고요. 아까 다운로드나 드로퍼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목표로 같은 경우는 웜이나 아니면 피싱 파밍 사이트 형태의 파밍 형태의 그런 악성 코드일 수도 있고 백도어 방식이 있을 것이고 뭐 랜섬의 형태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형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들, 이런 특성들이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당연히 윈도우즈 API를 다 다르게 사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API, 제가 윈도우즈 API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저번 예전에도 한번 프로그램 그 설명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윈도우에서 윈도우즈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윈도우즈 API를 쓸 수밖에 없어요. 윈도우즈 API. 이 API 활용 같은 경우는 우리는 기본적인 C나 C++하고도 좀 관련, 분명히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윈도우즈 API를 이제 더한 거겠죠. 형태가요. 그래서 이런 윈도우즈 API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수백, 수천 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외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분석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사례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PStudio로 기초 분석을 하는 그 파일을 불러온 거거든요. 요건 실제 이제 악성 코드입니다. 드루퍼 형태의 이제 악성 코드인 것이고요. 임포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임포트에는 API 그 함수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다양한 요 함수들 형태들이 있죠.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악성 코더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API 함수인 것이고요. 요 API 함수들은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모든 API들입니다. 무조건 요 함수를 썼다고 악성 코드인 것이 아니고 이제 확률적으로 보는 거죠. 아, 이렇게 이제 블랙리스트에 적혀 있는 이게 PStudio 기준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 블랙리스트로 적혀 있는 애들 기준으로 몇 개 정도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얘는 대충 좀 악성 코드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함수들을 같이 쓸 이유가 보통 정상적인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경고를 보여주는 거고 나머지는 분석하는 사용자들이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함수들을 봤을 때 이제 제작을 하고 싶다는 거죠. 제작을 하고 싶을 때 요 함수들을 가지고 똑같이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그러면 이제 is debugger present 같은 경우는 현재 디버그를 이제 감지를 하고 있냐 이런 함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래쪽으로 보면은 어떤 템플 파일 같은 거 요것들도 템플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ex파일이 나왔을 때 어떤 템플 파일에 뭔가 여기에 파일들이 생성이 된다거나 그런 형태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요거는 뭔가 시스템 타임에 관련된 것들 이게 타임 관련된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저도 이걸 다 분석하지 않고 요것만 지금 현재 판단을 했을 때는 이 파일들이 생성되는 그런 이름이나 그런 것들이 아마 요걸로 지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나 아니면은 뭔가 조작을 하게 되거나 이런 형태의 악성 코드가 발생할 확률이 높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샘플들을 많이 분석을 하다 보면은 윈도우즈 이 API 정보들이 조금 이제 보이기 시작하겠죠. 아, 파인드 리소스를 하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리소스 파일들의 사이즈를 측정을 하고 아래 보니까 뭔가 리소스 파일을 락킹하는 것도 이제 보이거든요. 락 리소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리소스 파일 안에다가 뭔가 EX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숨겨놓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드로퍼 형식일 가능성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의 API 정보들을 가지고 보통 많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요거를 이제 이 API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다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셈블리 디버거를 이용해서 보면은 그 흐름도까지 여러분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다 프로 같은 거나 올리디비즈를 이용해서 요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상세하게 분석을 하면서 이 악성 코드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현재 사용자들한테 악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성 코드를 이제 제작을 할 때도 똑같이 그 흐름을 역으로 봐서 제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API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API를 쓴 것이고 또 B라는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API 구조들을 사용하고 있죠. 여러 가지 사용하겠죠. 그래서 많이 샘플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랜섬웨어 같은 건 이제 크립토 함수 같은 것들도 사용을 해요. 아니면 템포 파일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샘플 분석을 많이 보고 또 그 샘플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제 각각의 샘플들을 유형별로 다 여러분들이 수집을 해가지고 아 이러한 샘플은 이런 유형들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흐름도 하고 같이 보면서 아 제작을 할 때는 이렇게 순서대로 제작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조금 감이 오겠죠. 그래서 PStudio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은 MSDN 정보까지 이렇게 구글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MS의 정보들을 보면서 이 API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도 예, 설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분석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분석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제작할 때도 이렇게 역으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해서 제작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악성 코드 제작하는 도구들을 이제 분석해 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이 악성 코드 제작하는 도구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것들이 칼리닉스 안에 있는 메타스플로이트 같은 경우는 도구들이 좋죠. 예, 공부하기 되게 좋습니다. 요 메타스플로이트를 되게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얘는 다양한 언어들을 가지고 악성 코드를 만드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공격 코드에 관련된 종합 프레임워크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은 악성 코드를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서 보통 이제 백도어 형태 시스템 그 사용자의 권한들을 획득하는 형태로 보통 많이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런 형태들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요것들을 이제 안티바이러스 쪽에서 탐지하냐 아니면 우회를 하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메타스플로이트에서는 요것들을 탐지하기 못하기 위해서 인코딩 기법이나 그런 것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 메타스플로이트 도구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스플로이트 킷이라는 그러한 도구들도 있는 거고, 또 메타스플로이트를 좀 연계해서 만들었던 뭐 엠파이어 같은 거나 파워쉘을 이용한 그런 형태의 도구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파워쉘입니다. 파워쉘로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파이썬을 조금 더 우회를 파이썬 코드 형태로 코드를 짠 다음에 그것들을 EX 파일로 컴퓨팅을 해가지고 하면은 조금 더 안티바이러스에서 좀 우회하는 그런 효과들도 좀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형태들의 악성 코드 제작하는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직접 한번 예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뉴얼로 제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하는 도구를 통해서 한번 제작을 해보고 그 도구들이 우리가 이런 역할들을 백도어 역할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랜섬웨어 역할들이나 그런 것들 악성 코드 만드는 그런 도구가 있다면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제작을 하고 나 예로 자동으로 제작하는 도구들을 제작을 하고 그것들을 역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혹은 오픈소스이면은 그 오픈소스에서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를 이제 여러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픈소스 굉장히 많거든요. 악성코드 제작하는 오픈소스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분석하는 것도 이 악성코드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악성코드 제작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실무에서도 상당히 많이 써요. 예, 이게 제작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배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제 경험상, 제 경험에서는 이 악성코드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모의해킹 할 때 보통 이제 보안의식 진단 같은 거 하거든요. 부가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안의식 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전 임직원 대상으로 이 악성 코드를 배포를 하고 난 뒤에 그 악성 코드를 얼마나 클릭을 많이 했는지, 또 클릭을 하면은 어느 부서에서 이 악성 코드를 많이 클릭을 했는지, 그러면 이제 보호를 해야 하잖아요. 어떤 것들이 문제점인지, 이 팀에서는 어떤 누가 제일 문제점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안의식 진단을 하게 되는 거든. 1년에 이제 한 번, 1년에 두 번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악성 코드를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이 사용자들한테 배포를 할 것인지, 그러면 고민할 것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를 스팸 메일 쪽에, 스팸 메일 쪽을 또 우회하는 것들을 또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EX 파일들이 항상 안티바이러스 쪽에 웬만큼은 탐지가 돼요. 윈도우즈 디펜더가 굉장히 센 편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사실이요. 근데 윈도우즈 디펜더 쪽에서 탐지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우회하려면 어떻게 해요? 최대한 그 우회 기법들이나 아니면은 이 악성코드 안티바이러스가 탐지하는 그러한 아까 말했듯이 그 API들, 보통 악성코드를 사용하는 그런 API들 이외에 다른 조금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그런 API를 최소화시키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민들도 많이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신규 취약점을, 이게 완전 신규 취약점이라도 제로데이까지는 아니고 살짝 원데이 정도 수준까지의 그런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그렇게 이용을 해서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형태들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성 코드는 모의해킹 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컨텐츠 개발 사업이나 그런 거 할 때도 이런 악성 코드들이 사용자들한테 어떻게 침해 사고인지, 사용자들한테 감염을 시켜서
어떻게 침해 사고를 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컨텐츠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육에 할 때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실무에서도 분명히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악성코드 제작보다는 악성코드의 어떤 분석하는 그런 관점들, 예, 그것들이 좀 많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진 것뿐이죠. 알려진 것뿐이죠. 그래서 악성코드에서 제작할 때도 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분석할 때 도움이 되는 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미리 한번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보면은 바로 요런 도구, 요런 책들이 제가 도움이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유형별 분석할 때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여러분들 리버싱 분석을 할때 도움이 충분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요 안에는 어떤 샘플 분석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 제작 일부 제작하는 그 사례들이 여기 나와요. 요 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들 세 개의 책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성 코드를 어떻게 제작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길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